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연 세력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세력들은 과연 주식을 어디서 살까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부분을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적을 알아야 우리가 백전백승을 할수 있다고, 일단 세력들, 주가를 부양하는 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자, 결국에는 이제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라는 말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하나의 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부자들도 하나의 세력이라고 볼수 있죠.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들을 뭐 1년, 2년, 3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좋은 가격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일종의 정보를 미리 선점을 하고 난 다음에 선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 부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우리가 일종의 메이저급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주가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티급, 우리가 흔히 작은 중소형 법인 업체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저도 이제 2010년도 시절에는 이런 부티크를 통해서도 활동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지금 뭐 서울 안에서도 뭐 노원 쪽에도 보이는 부분들이 많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강남구청 뒤에 학동 내거리 쪽에도 많은 이런 업체들이 있죠. 300억 이상에 대한 운영 자금을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되고요. 우리가 또한 가지 이제 메자닌 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전환사채라든지 또는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것들을 발행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라는 것은 회사채를 받아서 그걸로 이자를 추구를 하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를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들의 투자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주식을 상장을 해서 그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하루에도 막 갑작스럽게 급등하거나 이런 부분, 급등하고 갑자기 주가 또다 빠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즘 이런 동호회라든지 또는 카페, 그리고 카톡방이나 또는 이제 스팸 문자들,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하루에 대한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내부자, 그리고 부티크라든지 메자닌 투자 자금들은 사실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자금이 상당히 풍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동호회라든지 카페 또는 이제 카톡방 이런 부분은 사실 하루에 대한 단기적인 시세를 만들어내거든요. 최근 들어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거나 또는 이제 음봉 마감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떠서 음봉 마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동호회나 카페 또는 이제 카톡방에 대한 일시적인 물량 부분이다. 뭐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중의 투자 심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루 한명한 명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시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대중의 투자 심리는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한번더 크게 급등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유행을 타고 주가에 반영되면서 시세가 크게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의 투자 심리가 병행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물에 빗대어서 뭐 펭귄 효과라든지 또는 양떼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납니다. 뭐한 명이 사면 그것을 또 동조하면서 따라 사는 그런 대중의 투자 심리가 나타나면서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양떼 효과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샀는데 내 혼자 딴 길로 간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 거기도 참여 의식을 형성하면서
주가에 대한 고점에서 한 번 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 또 빠지는 그런 대중의 투자 심리도 추세를 업그레이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력들이라고 하면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위에 있는 이 정도까지는 추세를 만들어내는 과정들 그 대중의 투자 심리 추세는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에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를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세력들은 과연 어디서 살까 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LG화학이라는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앞선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들 그 체결량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 체결량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주가를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죠. 자 결국에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들이 이 주가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음봉이 꾸준하게 떨어집니다. 그 역배열에 대한 부분에서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마지막에 급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도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적삼이 아니라 흑삼이 뜨면서도 급락이 나타나죠. 장대 음봉은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라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자 이 거래를 보면서 누군가는 빠져나갔겠지만 거래량이라는 것은 체결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또 사고 들어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선 누군가가 많은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상승한 구간에서 과연 물량들이 있느냐? 그 물량들 자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주가 안에 멈춰져 있는 이 주가 안에서 아직까지 함축되어 있는 거래량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 하단에 내려왔을 때 이 정도 거래가 나왔었는데 상단에 왔을 때 거래 안 나왔다는 것은 이익 실현 물량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이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한 주간 거래됐던 금액을 따져본다면 자. 이 자리에서 거래됐던 금액이 약 9,422억입니다. 누군가는 이날 9,422억을 매도를 했다는 거고 누군가는 이날 9,422억을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가로 돌아와서 봤을 때 자, 주가가 크게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맨정신으로 만약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매수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항상 역배열을 조심하라는 거고 역배열에서 이익이 커지는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그만큼 재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 기업이 신저가를 찍는 종목은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불안감, 공포를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거래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밑에서 누군가가 많이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로 하한가를 갔을 때도 거래량이 없는 하한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사지 않았기 때문에 하한가만 가버리는 거죠. 그죠? 대신에 매도가 안 됩니다. 왜냐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날은 누군가는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투자자들은 결국 이 정보를 선점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내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 이런 메이저급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가 저가에 대한 자리로 형성되면서 지지를 밟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를 지지를 밟고 주가는 강한 상승을 이루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상승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약 두 배 이상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에서 거래량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자 여기에서도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코로나예요. 우리가 3월 19일 날
지수가 역사적 최저점을 찍을 때도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는,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듯이 자 이평을 다 깨고 내려오면서 음봉이 터졌을 때 누군가는 많은 매수를 동참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상당한 매도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자리가 지지점 또다시 한번 형성되는데 이 자리가 앞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한 번 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가는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자, 1500원까지 고가를 찍으면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도 지금 꾸준하게 뜨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력들이 어디서 사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세력들은 절대 높은 가격에는 사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세력은 언제 매도를 할까? 매도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좀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